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공의와 회복을 주제로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방역수칙을 고려해서 참석 인원을 제한한 기도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교계, 목회자들과 기독 정치인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가조찬기도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제53회 국가조찬기도회는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코로나 이전 참석자 2,000명 수준의 기도회를 5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조찬도 생략했습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 사회로 진행된 기도회는 온라인과 청년들을 위한 메타버스 기도회로 동시 진행됐습니다.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의 주제는 공의와 회복입니다. 현재 지구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파괴, 온갖 사회적 정치적 분열로 인해 중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설교 강단에서는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성경적 사랑의 원리가 강조됐습니다. 김학중 꿈의 교회 담임 목사는 정답은 사랑이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행복하지 못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답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목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는 자기 희생과 섬김의 사랑이야말로 진보와 보수, 세대와 지역, 남북의 문제,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역사 속에 수 없는 고비를 넘긴 민족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사랑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회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한국교회의 탄소중립 실천 노력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헌신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공의와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고 신종변이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마지막 고비를 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코로나 극복과 국가 안보, 세계 평화, 남북 평화 통일과 공존, 국가 발전과 경제 부흥을 위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전 행사를 포함해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김상복 할렐루야교회 원로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